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들남입니다. 빠밤. 얼굴이 부어가지고 눈이 안 떠지네. 밥 먹으러 갈 건데요. 여기는 뭐 청년의 집, 중년의 집, 뭐 장년의 집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는데, 제주도 와서 많이 드시는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전복죽이죠. 전복 내장죽. 여기는 해녀분이 직접 전복과 성게를 이용해서 무려 성게 전복죽을 만들어주시는 곳이에요. 단 여기는 1인분 주문은 안 되고요. 기본이 2인분부터고 미리 전화를 하고 가셔야지만 그때그때 바로 끓여주시기 때문에 전화하고 40분 정도 후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방금 전에 통화를 했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Let's get it! 아, 안 떠지냐 눈이. 자, 여러분 여기입니다. 와, 패스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제주에 와서 가장 먹어보고 싶었던 음식 바로 전복죽이었는데요. 여기는 제 친한 동생이 추천을 해줬는데 인생 전복죽이라고 하더라고요. 먼저 내부로 들어가면 창문으로 바닷가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바다를 바라보면서 먹는 전복죽. 정말 기대가 됩니다. 먼저 메뉴부터 보실까요? 전복죽 말고도 각종 해산물, 그리고 버터 소라구이 같은 술안주도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끌고 왔기 때문에 술을 먹지 못해서 네, 전복죽만 시켜보도록 할게요. 와, 해산물도 이렇게 다 파는구나. 자, 이렇게 먼저 밑반찬이 세팅이 됩니다. 단촐하지만 굉장히 신선한 느낌이 드는 반찬인데요. 먼저 생양파와 당근이 세팅이 되고요. 김치는 아주 전라도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진한 맛에 신김치가 세팅이 됩니다. 그리고 장아찌도 정말 일품이었는데요. 고추와 무로 만든 장아찌. 무슨 맛인지 아시죠? 자, 드디어 밑반찬 나왔습니다. 맛있을 것 같아요, 김치. 해장이 진짜 절실합니다, 절실. 아, 너무 맛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오늘의 메인 메뉴 성게 전복죽이 나왔습니다. 색깔만 봐도 느껴지시죠? 말이 필요 없는 비주얼입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전복이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지? 사장님, 이게 몇 인분이에요? 1인분. 이게 1인분? 양도 많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참년의 집, 중년의 집?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우는 성게 전복죽을 역주행을 노리는 곡이라는데? 미스터 트롯의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기는 진짜 강추드리고 싶어요. 너무 맛있어. 지금 포장도 하나 해왔거든요. 아무튼 맛있게 잘 먹었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